안녕하세요, 프라스입니다. 오늘은 존윅의 샷건으로 유명한 베넬리 M4 XM1014를 플라즈마 샷건으로 마개조한 버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즐겁게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외형 실루엣은 포맥스를 이용해서 구성해 주었습니다. 포맥스는 OT, 3T, 그리고 ET를 활용했습니다. 글록 카빈 킷을 일부 활용을 했고요. 엘칸 더미 조준경을 포맥스를 이용해서 외형을 많이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프라모델 부품들을 많이 사용하여 디테일을 높여 주었고요. 장전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핸드가드 부분은 글록 카빈 킷으로 조금 더 쉽게 파지할 수 있게 변경해 주었고요. 플라즈마의 고열과 에너지 순환 그리고 방열을 위해서 전선 그리고 디테일 부품들을 많이 활용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다고 했지만 아직 재장전하는 모습은 매우 어색하네요. 열심히 연습해서 저도 존윅 형님 못지않은 재장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연습하겠습니다. 앞쪽 손잡이 부분에는 플라즈마탄을 사용하거나 공중폭발탄을 사용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프로그램 가능한 버튼들을 추가해 주었고요. 아, 물론 모양만입니다. 그리고 조준경은 OICW용 전자전용 장비처럼 보일 수 있도록 거대한 조준경을 부착하였습니다. 개머리판 신축 기믹이 문제없이 동작될 수 있도록 개조해 주었습니다. 베넬리 M4의 흔적을 찾아보기 진짜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을 개조해 주었고요. 인상 깊게 봤던 엘리시움 또는 콜 오브 듀티 SF 3연작 등에 등장해도 어울릴 법한 그런 외형으로 개조하는 걸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더미 조준경을 바탕으로 제작한 복합 조준경은 피카티니 레일에 호환 가능하여 다른 총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키 170 정도의 남자가 들었을 때의 크기입니다. 베이스가 되는 베넬리 M4 너프건의 경우 중량감이 상당하여 묵직한 느낌이고요. 글록 카빈 킷의 보조탄창 삽입부는 여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래 전장에서 샷건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개조 진행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